생존의 비밀 2부 대병란은 왜 오는가 2. 병은 천지에서 온다 가을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에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증산도 도전 2편 44장 2절, 7편 38장 5절 지난날의 인류 역사는 왜 그렇게 끔찍한 원한의 역사가 되었으며 오늘날 인류는 어떻게 해서 질병대란의 위협을 받고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인가? 거기서 살아날 길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성녀 테레사 수녀는 한평생을 교류한 가장 가까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였다. 과연 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둠, 냉랭함, 공허의 현실이 너무도 커서 제 영혼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왜 이렇게 절망을 한 것일까? 천민으로 태어나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제도 속에 갇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도 처절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무도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숱하게 접하면서 그녀는 풀길이 없는 인간의 고통 때문에 고뇌하며 절규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비, 희생이나 봉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본질적인 문제이다. 즉, 그 모든 문제는 인간이 타락해서 마음을 잘못 닦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홍수와 대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화산이 폭발하는 곳, 물이 고갈되어 사막화가 된 땅, 너무 춥거나 더운 땅에서는 인간이 살 수도 없고 질병을 피할 수도 없다. 또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조화가 이뤄지지 못한 자연 환경과 자연의 변화가 의식을 분열시키는 쪽으로만 몰고 간다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경우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의 모든 종교나 철인들은 인간의 삶과 생존 문제, 인간의 영성과 선악, 고통의 문제에 대해 원죄나 인과응보, 도덕설 등 인간이나 신 중심으로만 가르침을 폈다. 실제로 그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생존 환경에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모두 무시해버렸다. 그것은 명백히 억지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다. 진리의 온전한 틀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의 책임으로만 돌린다면 이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다. 문제의 근원은 자연 법칙 속에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존 환경, 즉 대자연의 질서 속에 다 들어있다. 지금 지구촌 인류가 앓고 있는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의 원인과 다가오는 질병 대란의 실체도 그리고 대병란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길도 우주 자연의 법칙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제1부 3장에서 우리는 성자와 영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 오는 대병란이 대자연의 질서 차원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접하였다. 거대한 대자연의 운행이 어떤 한계 상황, 극점에 이르면 질서의 틀이 바뀐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듯이 우주의 별자리가 바뀌는 변화가 오고 천지에서 인간을 죽이는 대병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특히 150년 전 동학에서는 모든 인류 역사를 귀결짓는 괴질이 와서 지구촌 역사가 새로 탄생하는데 그것이 다시 개벽으로 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개벽이란 무엇일까?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에서 다시 오는 개벽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개벽이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린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천계지벽의 준말이다.
그런데 동양의 자연관에서 말하는 개벽의 원출발은 하루 음양운동에서 시작된다. 하루 낮, 양과 밤, 음은 지구가 자전하면서 바뀌는 음양질서의 변화이고 지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구가 태양을 안고 공전하면서 바뀌는 음양질서의 변화이다. 대자연의 변화틀도 예외는 아니다. 우주의 개벽은 지구의 중심축이 좌우로 이동하여 천체가 바뀜으로써 일어난다. 우주가 순환하는 시간 주기를 우주년이라 한다. 이 우주년의 봄철의 개벽으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인간과 만물이 탄생하여 분열 성장한다. 그리고 가을철 개벽으로 수렴 통일하는 새로운 시간대가 열린다.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우주의 봄개벽을 선천개벽이라 하고 가을개벽을 후천개벽이라 한다. 이 모두가 대자연의 음양질서가 바뀜으로써 이루어지는 변화이다. 이 대자연 질서, 대자연의 법칙에 대한 공부가 우주론, 우주일련 이야기이다. 우주론은 진리의 눈동자, 진리의 생명, 진리의 열매이다. 우주론에 대한 깨달음이 약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 보편적이고 종합적인 진리의 정도, 올바른 진리의 큰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대자연의 변화 법칙을 살펴보자. 하루의 변화에 우주 변화의 모습이 있다. 요즘 서양 과학에서는 이른바 프랙탈 이론이 널리 응용되고 있다. 프랙탈이란 우리말로 자기 닮음이며 대자연의 패턴 속에 잠재하는 닮은 꼴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나무의 작은 이파리 구조 속에 큰 이파리의 구조가 들어있고 큰 이파리 구조 속에 작은 이파리의 구조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암석, 강, 산맥, 하천, 해안선, 구름 등 자연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불가에서도 일찍다 다지길이라고 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지만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다. 혹은 하나는 수많은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전체는 개체를 비추고 있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작은 세포 하나에 인간의 전체를 구성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고 온 우주의 정보가 하나의 티클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의미도 된다. 아주 작은 사물의 질서 속에 대자연의 질서가 응축되어 있어 가장 작은 세계와 가장 큰 세계가 하나의 질서로 조화되어 만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프랙탈 이론으로 보면 자연의 변화 주기 중에서 가장 큰 우주의 변화도 작은 변화의 주기를 통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 곧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루의 변화 모습.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자야 하는 생명의 질서 속에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이루어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창조의 비밀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 문명사에 나타난 질병의 정체와 함께 앞으로 대병난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개벽의 비밀이 하루 시간의 운행 법칙 속에 다 들어있다. 하루의 시간 변화, 지구 일년의 변화는 다음 쪽 특각주 참고. 프랙탈 구조를 알 수 있는 고사리 사진. 작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입 전체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다. 출처 EBS. 시간의 12문 12지지. 하루의 시간 변화. 지금은 동서양이 모두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있지만 5천여 년 전부터 동양에서는 12지지,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의 이치에 따라 하루를 12시간으로 정해서 사용해왔다. 12지지는 공간 좌표이자 시간 단위이다. 또 12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등 동물로도 상징된다. 천계어자, 지벽어축, 인기어인,
하루 시간의 기운이 처음 발동하는 때가 자시,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이다. 그래서 천개여자, 하늘은 자시에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시, 오전 1시부터 3시에는 땅 기운이 열리고, 천지의 아들, 딸인 사람 몸의 기운은 인시, 오전 3시부터 5시에 열린다. 모든 생명은 인시에 일어나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죽은 듯이 잠을 잔다. 인간 또한 자연, 천지 일월의 품 속에서 살아감으로 인시에 일어나 천지 기운을 축적해서 새벽에 하루 생활을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건강한 몸과 마음, 영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시간의 법칙을 어기면 건강이 무너진다. 이 12시간 중 밤에서 낮, 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극의 시간인 밤 12시를 자정이라 하고 낮에서 밤, 음으로 꺾어지기 시작하는 극의 시간인 낮 12시를 정오라 한다. 자정과 정오가 낮과 밤이 바뀌는 큰 맛이다. 자오는 공간에서는 정남북을 가리킨다. 지구 위를 보면 자오선이 있다. 지구 1년의 시간 변화. 하루 동안 펼쳐지는 12개의 시간문은 지구 1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인묘진, 오전 3시부터 9시는 만물이 잠에서 깨어나 새 날을 시작하는 아침이다. 해가 뜨고 꽃망울이 터지고 새들이 지저귀고 사람들은 부산하게 일터로 간다. 지구 1년에서 봄, 음력 1월에서 3월이다. 생 사오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는 사람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는 낮이다. 계절로는 산과 들의 온갖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 음력 4월에서 6월이다. 양기운이 천지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의 생명력이 가장 강력해진다. 장 이 성장의 시간이 지나면 성숙을 추구하는 시간이 온다. 신유술, 오후 3시부터 9시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여 완전히 어두워지는 저녁이다. 새가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 하루를 마무리한다. 염 가을철, 음력 7월부터 9월인 이때 들판에는 오곡이 무르익고 온갖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다. 생명의 씨앗, 핵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때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초목은 다음 해 봄이 와도 더 이상 새싹을 틔울 수 없다. 신유술의 시간이 다하면 모든 생명은 활동을 멈추고 고요히 휴식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해자축, 오후 9시부터 오전 3시의 시간을 맞는다. 하루 중에서는 밤이요, 계절로는 순환의 한 주기를 끝맺는 겨울, 음력 10월에서 12월이다. 이것이 탄생, 성장, 수렴, 휴식을 하는 1년 4계절의 변화 모습이다. 이 1년 4계절이 바뀌는 모습을 그려보라.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생명이 소생하면서 나비와 새가 날아들고, 여름이 되면 꽃이 만발하면서 이파리가 무성하게 하늘을 덮고, 가을이 되면 노랗고 붉게 물든 단풍이 산천을 수놓고, 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신비롭게 대지를 뒤덮는다. 이 그림 같은 생명의 생성 변화가 바로 진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우주도 사계절로 변화한다. 하루와 지구 1년을 넘어 지구촌 병난의 역사와 앞으로 닥쳐올 질병대란의 근원적 손길,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기본틀인 우주 1년을 살펴보자. 우주 1년은 인류가 지구상에 출몰하는 큰 주기이다. 하루의 아침, 인묘진에 해당하는 때가 우주의 봄철이다. 봄은 오행원리로는 목기운이 왕성한 모광지절이다. 이때 지구상에 인간이 태어나고 문명이 태동한다. 지구상에 인간과 동물, 식물 등 수많은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다윈의 점진적 진화론을 뒤엎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제이 굴드 교수는 생물 화석을 조사한 결과 자연계의 생물종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곧 진화의 중간 형태가 없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나타나 쭉 평형으로 가다가 멸종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채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다른 종으로 발전한다고 한다. 이것이 단속평형 이론이다. 굴드 교수가 말한 지구상의 인간과 만물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때, 그 때가 바로 우주의 봄철이다. 그리고 낮, 사오미 시간에 해당하는 우주의 여름철은 불기운이 강한 화왕지절이다. 이때가 되면 인류도 수많은 종족으로 분화하고 인구가 증가하며 다양한 종교와 사상, 예술과 학문이 생겨난다. 창조의 경쟁을 함으로써 물질 문명 또한 극치로 발달을 한다. 저녁, 신유술 시간에 해당하는 우주의 가을은 금기운이 왕성한 금왕지절로서 인간과 문명이 결실을 맺는 수렴의 시간이다. 봄, 여름 내내 인간을 길러온 하늘과 땅이 인간 생명을 추수하여 걷어들인다. 그리고 문명도 완전히 성숙하여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 문명으로 극적인 대전환을 한다. 인류의 대통일 문명이 열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밤중 해자축에 해당하는 우주의 겨울은 물기운이 왕성한 수왕지절이다. 이때가 되면 만유 생명이 일체의 생명 활동을 멈추고 천지 부모와 함께 다음 우주 일년을 준비하며 기나긴 휴식을 취한다. 신비에 쌓인 큰 겨울의 시간대인 이때가 바로 과학에서 주장하는 빙하기, 단절 평형 이론에서 말하는 생물이 멸종되어 휴면하는 시간이다. 이러한 사계절의 특성은 서양인들도 똑같이 인식하였다. 생명이 싹트는 봄, 스프링은 위로 튀어오르다, 샘솟다라는 뜻이며 여름 서머는 불, 태양이라는 뜻의 sun에서 온 것이다. 가을 fall은 원래 fall of leaves, 나뭇잎들이 떨어진다라는 말로 거기에는 떨어져서 흙으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리고 겨울, winter의 어원은 물, water이다. 이렇게 우주는 생장염장하는 1년 4계절로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걸어가는 네 박자 리듬, 생장염장. 음양, 생장, 양, 염장, 하루, 생, 아침, 장, 점심, 염, 저녁, 장, 밤. 지구 1년, 생, 봄, 장, 여름, 염, 가을, 장, 겨울. 인생, 생, 유소년기, 장, 청년기, 염, 장년기, 장, 노년기. 우주 1년, 생, 우주의 봄, 장, 우주의 여름, 염, 우주의 가을, 장, 우주의 겨울. 개벽이 오는 이유. 그런데 이 사계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가을이 될 때는 피할 수 없는 충격과 대변혁의 문제가 발생한다. 오른쪽 표를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자. 목은 인간과 만물을 싹트게 하는 기운으로 봄을 낳고, 화는 분열 성장시키는 기운으로 여름을 만들며, 금은 만물을 성숙시키는 기운으로 가을을 창조하고, 수는 폐장, 휴식해 하는 기운으로 겨울을 이룬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생명 기운만으로는 만물이 태어나지도 자라지도 못하고 성숙해서 열매를 맺지도 못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우선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금생수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겨울이 되어버린다.
물이 땅 속의 바위와 광물들에 저장되어 있다가 흘러나오는 이치이다. 겨울에서 봄이 될 때도 수생목,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며 자라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그렇다. 나무는 불이 붙으면 잘 타는 이치이다. 목생화. 그런데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화극금으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쇳덩어리는 불을 만나면 녹아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피할 수 없이 대변곡, 개벽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는 반드시 토가 개입을 하여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야 한다. 불은 타고 나면 재, 흙이 되고 또 흙에서 쇠가 나오는 이치이다. 토는 목화, 금수, 이 네 가지 기운이 영원히 순환을 하면서 만물의 생명창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토는 음양의 상극을 조화시켜주는 변화의 본체 기운인 것이다. 앞에 12지지 도표를 보면 중앙에 토가 있는데 이 토가 바로 우주의 통치자요, 주제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화생토, 토생금으로 토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12만 9600수로 순환하는 하늘, 땅, 인간. 이 우주가 순환하는 큰 변화의 한 주기는 얼마일까? 우주 1년의 봄에서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다시 봄으로 돌아오기까지 12만 9600년이 걸린다. 12만 9600수. 이 12만 9600수의 주기를 밝혀낸 인물이 1000년 전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 소강절이다. 소강절은 하늘의 명을 받아 천지 어머니 자궁문이 한번 열렸다 닫히는 시간 12만 9600수를 알아냈다. 12만 9600수는 우주 변화의 비밀이 담긴 수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과 땅과 인간의 생명운동에 똑같이 붙어있는 상수이다. 상수란 영원히 변치 않는 수를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하루의 낮과 밤은 모든 변화의 기본 단위이다. 지구는 360도 자전을 하면서 하루라는 시간을 만들어낸다. 이 자전운동을 1년 360회 반복하면서 태양을 안고 공전하면 지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면 지구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염장이 끝이 난다. 지구 1년의 순환 도수는 360도가 360일 동안 순환 반복함으로 12만 9600도이다. 그리고 우주 1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360년이라는 우주의 하루가 360회를 반복하여 12만 9600년이 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음양의 생명운동을 한다. 혈맥운동, 음, 맥박, 기맥운동, 양, 호흡이 그것인데 보통 건강한 사람의 하루 맥박수와 호흡수를 합하면 평균 12만 9600회가 된다. 이렇듯 우주 1년도 12만 9600년, 지구 1년도 12만 9600도, 인체의 변화 도수도 12만 9600회다. 하늘과 땅과 인간이 똑같이 12만 9600수로 생명운동을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을 소우주라 하는 것이다. 천지와 인간의 동일한 순환 도수. 천. 우주의 1년 도수 360년 곱하기 360회 12만 9600년. 지. 지구의 1년 도수 360도 곱하기 360일 12만 9600도. 인. 인체의 하루 도수 72 더하기 18회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12만 9600회. 하루 맥박수 분당 72회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10만 3680회. 하루 호흡수
분당 18회 곱하기 60분 곱하기 24시간 25,920회 합계 129,600회 우주 1년 그 전모가 밝혀지다. 이 우주 1년의 전모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신 분이 계신다. 바로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이시다. 태상 종도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구의 1년 4계절은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초목농사를 짓는 한 주기이고 우주 1년 4계절은 하늘과 땅이 지구를 중심으로 인간 농사를 짓는 과정이다. 우주는 다만 인간을 낳고 길러 성숙시키기 위해서 둥글어가는 것이다. 안운산 지음, 천지의 도, 춘생추살, 대원출판, 2007 8.15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태상 종도사님은 우주의 변화이치인 생장염장을 한 장의 도표로 그려주셨다. 그것이 우주 1년 도표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대자연이 큰 사계절로 변화하는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 서양에서는 우주에도 사계절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그 시간의 단위가 얼마이고 각 계절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기독교에도 불교에도 유교, 도교에도 그런 가르침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곧 닥칠 질병 대란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대비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과연 천지개벽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오는지 우주 1년 도표를 보면서 그 의문을 하나하나 풀어보기로 한다. 하늘 변화의 큰 마디, 선후천 개벽. 지구 1년도 선천과 후천으로 돌아가고 우주도 선천과 후천이 번갈아 열리면서 둥글어간다. 봄이 열리는 것이 선천개벽이고 가을이 열리는 것이 후천개벽이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느니라. 증산도 도전 11편 122장 1절. 선천과 후천의 변화는 그 성격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선천은 양도로 변화하고 후천은 음도로 변화한다. 양도 변화는 전부가 생명을 쏟아내는 것이다. 역동적으로 생장하고 분열하면서 기운이 안에서 밖으로 뻗쳐나간다. 반면에 음도 변화는 생명을 걷어들이는 변화로 기운이 밖에서 안으로 수렴되어 들어온다. 선천 봄개벽 이후 성장 분열하던 대자연의 질서가 가을이 되면 천지에서 모든 생명을 거두어 수렴하는 질서로 확 뒤집어진다. 극즉반하는 것이다. 그 예로서 나무가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자. 봄이 되면 기운이 뿌리에서 가지로 올라간다. 싹이 트고 꽃이 피면서 여름철이 되면 가지와 잎들이 무성하게 우거져 하늘을 덮는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거꾸로 기운이 가지에서 뿌리로 내려간다. 모든 수기가 뿌리로 돌아가면서 나뭇잎은 시들어 떨어지고 열매만 남는다. 우주 1년 4계절 개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의 마디가 이 선후천 개벽이다. 그런데 선천 개벽은 인류가 지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사태이고 후천 개벽은 인간이 지상에 살면서 맞이해야 하는 가을철의 대변혁이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론, 신관, 자연관, 구원론 등 모든 진리의 주제가 바로 이 진리의 총결론인 우주 1년 4계절, 특히 우주의 선후천관에 있다. 인간 농사 짓는 우주 1년, 129,600년 선후천 우주 1년. 인류 문화사에서 선후천관은 우주 통치자의 우주론이 담긴 한민족의 문화 원전, 도전에서 완성되었다. 우주의 법칙, 춘생추살.
이러한 선우천 개벽 현상을 한마디로 춘생추살이라 한다. 춘생, 봄은 낳고 추살, 가을은 죽인다는 뜻이다. 우주의 봄개벽 때 처음 생겨난 인간은 여름철까지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간다. 그러다 여름철 말이 되면 천지의 인간 세상의 성장과 분열을 한순간에 정지시키는 손길이 들어온다. 그것이 바로 추살 기운으로 가을 천지가 내뿜는 서릿발 기운이다.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 추살의 은위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증산도 도전 8편 62장 3절. 선천 봄에는 천지에서 인간을 낳고 후천 가을에는 일제히 죽인다. 선천 개벽이 되면서 인간이 태어나는데 후천 개벽은 천지에서 그동안 길러온 인간 생명을 걷어들인다. 가을철 서리빨 기운이 몰아쳐 지구촌 전 인류의 명줄이 가을 우주의 문턱에서 일제히 끊어지면서 동시에 인간 씨종자가 추려지는 것이다. 춘생 추살,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대자연의 변화 법칙이다. 이로 인해 사시로 변화하는 천지 질서 속에서 질병 대란이 오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지금은 가을철로 들어서는 때. 독자들도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물이 고갈되고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인류가 질병대란과 멸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은 우주가 추살의 후천개벽을 앞둔 여름철 말이다. 시간의 12문 도표로 볼 때 미에 와 있다. 지구 1년에서도 가을이 되기 직전 음력 6월, 양력 7월에서 8월이 가장 더운 것처럼 지금은 우주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때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남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머지않아 지구상의 빙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약 10만 년의 주기를 보여주는 빙하 분석 그래프. 1998년 남극의 보스톡 기지에서 3623m 깊이까지 얼음 기둥을 시추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지난 42만 년 동안 네 번의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R. Pettit, Nature, 1999. 종잡을 수 없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해 미국의 제임스 한센 박사는 기후 변화의 티핑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했으며, 가이아 이론을 창시한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며 이제는 다가올 변화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티핑 포인트, 물리학 용어. 99도에서 1도만 올라가면 물은 기체로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이렇게 균형이 깨지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말한다. 사회학에서는 작은 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일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순간을 표현할 때 티핑 포인트라 한다. 지금까지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대부분 산업화로 인해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새로운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행위만이 아니라 대자연의 변화현상 때문에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지구의 주기적인 변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의 사고와 부합하는 것이다. 기후학자 로이 스펜서는 기후 커넥션에서 지금 우리는 더워지는 시기에 살고 있고 지구온난화는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기술하였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뿐 아니라 자연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바로 이 우주가 봄철을 거쳐서 여름철의 마지막 시간대, 가장 뜨거운 염열의 극기 시간대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선천은 상극의 세상. 그러면 가을철로 들어가는 이때, 대자연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병들어 지구촌의 질병대란을 일으키는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본래
대자연과 그 안에서 태어나 사는 인간 삶의 목적,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수화, 음양의 조화이다. 그런데 선천개벽으로 우주일년의 봄이 시작될 때 천지의 중심축이 동북으로 기울어짐으로써 지축 또한 양의 방향인 동북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해서 양 기운이 음 기운을 능가하면서 천지의 상극 질서가 들어온 것이다. 상극이란 서로 극한다, 경쟁한다, 극복한다, 제어한다는 뜻으로 선천 세상의 창조와 성장의 법칙이다. 지구 1년의 봄에 초목의 씨앗이 차가운 대지를 뚫고 올라와 싹을 내고 여름철까지 꽃을 피우듯 우주의 봄 여름에는 인간과 만물이 무수히 생겨나 수많은 종족으로 분화하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꽃피우며 살아왔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처럼 선천 세상에는 자연도 인간도 문화도 상극의 투쟁 속에서 생장이 이루어졌다. 실제로 홍수, 지진, 화산 폭발, 가뭄 등 자연 환경에서 오는 갖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인류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개발해 온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자연과 인간은 본래 하나이다. 지축이 기울어져서 만물이 양 중심의 환경에서 성장 변화를 하다 보니 격렬한 경쟁과 투쟁으로 일관해왔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도 양 중심, 어금 존양이 되어 하늘 중심, 남성 중심, 승자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었다. 자연의 상극 질서에서 태동한 인류 문명이 우승열패, 약육 강식 등 강자 중심의 문화로 발달을 해온 것이다. 그 결과 선천의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서로 빼앗고 뺏기는 전쟁의 역사였다. 역사에서 전쟁 없는 날이 단 며칠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지역에서는 피를 부르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선천에는 생명을 압살하는 억압, 피로 얼룩진 전쟁과 보복이 무수한 원한을 불러왔다. 선천 세상에는 이러한 원과 한의 살기, 어둠, 악의 세력이 있다. 상극 질서 때문에 선천 문명은 무한히 성장 발전을 해왔지만 그 이면을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악마의 세계가 되어버렸다. 상극은 양 운동으로 인간과 만물을 낳는 선천의 대자연 질서인데 그 상극의 기운과 그늘 속에서 결국 인간 세상은 멸망의 위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질병 대란. 질병 대란은 바로 선천 세상을 살다 간 모든 인간의 악업과 원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즉 자연 생태계를 마구 파괴하고 인륜과 천륜을 짓밟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남을 음해하고 죽인 숱한 악행에 대한 업보와 선천 5만 년 동안 묵은 천지 신명들의 원한이 우주 가을의 환절기를 맞아 일시에 폭발하는 대이변이다.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신명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선천의 모든 악업이 추운 아래에서 큰 병을 일으키고 천하의 큰 난리를 빚어내는 것이니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 피할 방도가 없고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느니라. 증산도 도전 7편 38장 2절에서 6절. 그리하여 오늘의 인류가 살고 있는 여름의 극점은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크래시 타임이다. 즉 모든 것을 무화시키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죽음의 에너지가 총체적으로 폭발하는 때다. 인류 문명 또한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만다. 천지의 질서를 바꾸어 주시는 그 한 분이 오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병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천지에서 다 죽이는 이때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장차 일어나는 천하의 대병은 선천성자들의 가르침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기존의 선천문화에는 그에 대한 올바른 법방이 없다. 그 병은 공자, 석가, 예수를 비롯한 성인들의 도법과 가르침, 깨달음과 희생의 공덕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창조 입법을 전혀 모르고 조상을 박대하며 오직 마음을 닦는다거나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설교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2000년, 3000년 전 옛 이야기이고 우리에게는 인류의 모든 문제를 근원에서부터 끌어내줄 수 있는 새 이야기가 필요하다. 이제는 봄, 여름의 성장 문화를 뛰어넘어 천지 질서를 다스리는 무한한 도법으로 천하의 대병을 치유하고 가을에 성숙한 대통일 문화를 열어주는 분이 오셔야 한다. 질병대라는 이번 우주 일년에서 대자연의 시간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변화 속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천지와 인간 내면의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대우주의 살림살이를 맡아 주관하시는 하늘 땅의 참주인, 즉 천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화극금의 추살 개벽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상생의 다리를 놓아 인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과연 누구이며 어떻게 질병대란에서 세상을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는지 이제 그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질병대란은 대자연의 시간이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변화 속에서 오는 병이다. 가을 개벽으로 대자연과 문명의 틀이 완전히 바뀌고 전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생명줄이 끊어진다. 이때는 오직 이 우주의 질서를 맡아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이 오셔야 한다. 추살의 섭리, 화극금. 가을 개벽은 여름철 말의 더운 불기운과 초가을의 차가운 금기운이 서로 부딪히는 상극작용, 화극금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선천 5만 년 동안 누적된 원한의 불기운이 우주의 환절기에 가을 개벽의 서릿바람을 타고 대거 발동하여 대병란을 일으킨다. 그리하여 지상의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순간에 목숨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선천 여름철의 끝자락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비극이다.